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부분인데 보충자료로 판결하고 어떻게 다른가.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의 용어를 빌어왔는데 판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판결은 사법작용이잖아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미묘하게 바꾼 걸 볼 수 있는데, 판결의 효력이 형식적 확정력, 확정력이란 말을 쓰죠. 불가증력을. 그런데 행정의 효력은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확정력 대신에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쓰죠. 불가증력. 같은 불가증력인데도. 그 다음에 그 실질적 확정력, 이거는 이제 기판력이라 그래요. 기판은 이미 기자예요.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거에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 확정 판결이 난 것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 효력이 기판력인데, 이 기판력은 판결에만 인정되지, 그 행정행위, 그 다음에 행정심판, 여기 보충자료 행정심판은 안 해놨지만, 행정심판 재결에도 그 판결의 효력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기결력, 이와 유사한 거로서 이제 용어를 바꿔서 기결력, 규준력, 선행행위, 후행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게 이제 김남주 선생님을 비롯한 소수견해가 있어요. 자방력은 자기 스스로 속박되는 효력. 그래서 불가변력을 얘기해요. 이것도 자방력과 구별해서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판결과 구별하고 있죠. 기속력은 행정소송의 특이한 효력으로 이게 판결의 효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도 그렇고 기판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모든 판결에 공통되는 것보다는 행정소송의 특이한 게 우리 고유의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기속력을 가장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성력은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원피고 참가인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제3자유 대세효,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로 들어오면 그 효력의 분류인데, 구속력이라는 것과 효력, 이것도 옛날에 문제은행에 반영되어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 관계인 및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고, 관계행정청이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적 효력이죠. 그 양방향 다 구속한다. 양면적, 쌍면적인데, 이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인정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만이 아니라 구속력이라는 용어는 공법상 계약에도 요건을 갖추면 구속력이 있거든요. 공통적인 용어인데, 요 효력에 관한 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공정력,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에 특이한 거다라는 거. 근데 누구에 대한 효력이냐에 따라 상대방 제3자, 국민에 대한 게 공정력, 불가증력, 강제력이고, 행정청 자신에 관한 게 불가변력이고, 타 국가기관에 대한 게 구속요건적 효력이고, 후행행에 대한 게 선행행위 후행에 대한 구속력으로 규준력, 기결력이에요. 내용은 해당될 때 볼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만 보고. 그래서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 불가증력은 모든 행정에 다 인정되는데, 일부 행정에만 인정되는 게 불가변력, 이거는 확인행위. 얘는 준사법 적인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소송이 그 원피고 간의 다툼에 관해서 의문이나 다툼에 관한 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행위도 어때요? 공증은 그 자명한 거에 대한, 그죠?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거에 대한 증명인데, 확인은 의문이나 다툼에 관한 판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법에 준한다. 이래서 준사법적 행위고, 자력집행력은, 강제집행은 의무불리행에 대한 게 강제집행이거든요. 그 의무불리행이 있으려면 먼저 의무부과가 돼 있어야죠. 의무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건 하명밖에 없죠. 이건 이제 최하급 난도의 분류 문제는. 자, 일단 그래서 먼저 공정력 먼저 보면, 공식적 확정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식적 확정력. 비록 행정에 하자가 있다 그래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당연무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공정력만이 아니라 모든 효력이, 일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 직권 취소일 때는 처분청, 감독청은 논란이 있는데, 쟁송 취소 경우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이고, 여기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상대방 제3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용 내립니다.
근데 공정요건과 구성요건적이라고 구별하는 이게 이제 새로운 견해가 다수설이 됐는데, 공정력은 국민에 대한 거고, 구성요건적이력은 법원 등의 타 국가기관에 대한 효력으로 분류하는 게, 구별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얘는 내용에 관한 게 아니라, 그,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절차적 구성력이라는 견해가 이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용에 관한 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 적법하다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직권 취소나 쟁송 취소 절차를 통해서만 부정할 수 있는 효력. 그래서 절차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고,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 자기 확인서, 이거는 가볍게 보면 돼요. 이거 오토마이오, 독일 행정법의 체계를 세운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반민주 법사상가예요. 쓰레기고, 그 제자가 포르스토프인데, 얘도 다 쓰레기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이제 역사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선적 이력설, 저건 저런 견해가 있다, 그 정도 알아보면 될 거고, 소개하는, 소개팅 지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런 견해가 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얘가 다수설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 정도 다수설이 아니다, 뭐에 관한 학설로 거론된다, 제목 정도만 알아두면 될 거예요. 행정정책설, 법적안정설, 이게 통설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례를 들어놨는데, 하자가 있더라도 불복 절차, 그래서 절차적, 절차와 관계되는 거라 절차적 효력이라 그랬죠. 불복 절차를 밟는 건 변론으로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 목적의 신속한 달성과 행정의 능률성 및 실효성 확보. 조세부가 병역 처분, 이거를 갖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를 구하지 않고 개나 소나 다 부정하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세금 내고 누가 군대 가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공익과 관계되는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익과 관계되는 게 나오는데, 행정법 관계 안정과 그에 대한 상대방과 제3자 신뢰를 보호하는 거.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영업 허가를 갖다가 지나가다가 개나 소나 영업 허가 취소해버리면 장사 중단해야죠. 이 굉장히 멋진 집이 있어요. 건축허가 취소하면 다 이거 법적 안정성이 붕괴되죠. 공익으로 보나 사익으로 보나 이런 효력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통설이고. 근데 우리가 또 일편에서 봤죠. 공익상 필요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법적 근거도 실제가 몇 번 됐던 건데, 쟁송 취소에 가는 거, 심판법, 소송법. 그다음 직권 취소에 가는 거, 자력 집행에 가는 건데, 집행부정지 원칙, 이거는 오늘날 인정이 안 돼요. 이거는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그럼 뭐냐면 공정력이 다 똑같이 인정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집행정지가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똑같이 공정력이 인정되는데, 이게 공정력이 필연적 근거라면 나라마다 달라서는 안 되죠. 이게 어디 있냐면 3-407에 있어요. 3-407에 가면 그 중간에 괄호 1에 집행부정지 원칙의 취지인데, 집행부정지 원칙을 행정의 공정력의 당연한 귀결로 생각한다는 견해.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지금은 지지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항고소송의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하느냐, 우리나라 일본 같이 아니면 독일 같이 집행정지 원칙을 취하는가는, 이거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즉 공정력을 인정하는 독일에서도 옛날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했다가 지금은 법률을 개정해서 행정법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집행정지 원칙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논리 필연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행부정지 원칙은 거론만 되는 거지 실정법적 근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공정력의 한계, 무인화 부준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없는 거니까 개념상 당연하죠. 타행정적인데 행정행위의 특이한 거기 때문에 뭐 사법관계, 사법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쌍방적 공법행위, 공법상 계약, 그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 관리관계, 확약, 이거 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게 모순되는 출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거 갖고 정답 고르면 안 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럼 정답은 다른 지문을 정확히
판별해서 정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공정력과 입증 책임인데, 아, 근데 그 권력적 사실행위는 논리적으로는, 이게 그 논리적으로는 그 공정력을 인정해야 맞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취소소송의 개념 자체가 그래요. 거의 찾으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 취소소송이 3-267. 거기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도 이 변경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부분을 잠깐 봤었죠. 거기 취소소송의 의의 보면은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데 이 처분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게 이게 공정력을 부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아까 취소심판, 취소소송이 실정법적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이면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해 공정력을 부정할 필요는 똑같거든요. 행정행위랑.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출제된 거 갖고는 모순되는 출제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번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 다음에 공정력과 입증 책임인데, 원고 부책설인데, 이 입증 책임과 관련되는 용어가 추정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충자료로 정리를 하면, 5페이지 보면 추정과 간증. 추정은 반증, 반대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거는 개념상 그 반증이 제출돼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추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의제는 반대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건데, 간주라는 거는 순수한 외놓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굳이 쓰면은 같은 한자라도 우리나라 한자는 의제라고 쓰는 게 좋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민법의 틀을 만든 곽윤직 선생님께서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진정한 학자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 표현이 뭐뭐로 추정한다, 의제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게 이제 민법에서 추정과 간주에 관한 게 민법 총칙에서 다뤄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실종 선고거든요. 실종 선고 같은 경우가 그 통상 그 위난일 때는 아마 5년인가 그렇고. 그 항공 전쟁의 종지, 항공기 추락, 선박의 선박의 침몰 이런 특별 위난일 때는 1년인데 실종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사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고 잔존 배우자는 이제는 재혼이 가능하죠. 배우자가 없는 거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재혼도 했고 상속해가지고 이것도 팔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왔어요. 그럼 살아왔다는 자체가 반증이죠. 만일에 이게 추정 규정이라면 살아왔다라는 것만 내가 보여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상속 효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다 뒤집어지고. 그럼 지금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부부관계 중혼이 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다뤄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논점이 제기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다는 반증 제시도 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를
그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의제 규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법의 사례는 아까 봤죠? 등기 우편의 경우 도달된 거로 추정되는 거지 간주가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공정력의 경우도 적법이 추정되면 어때요? 추정을 부정하려는 자, 즉 적법에 반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필연적으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니까 원고 부책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적법이 추정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법률 요건에 따라 각자에게 유리한 요건 각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이름 추정의 법리는 국가배상에서 나오는 건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원고가 입증하면 피고에게 과실이 추정돼요. 그러면 추정되는 피고가 이걸 갖다 면하려면 반증을 제시해야죠. 그 추정을 부정하려는 피고가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걸 피고가 입증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이 원고에서 피고로 전환된다 그러죠. 근데 다수설만 인정하지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거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숫자도 당연히 외워야 된다 그랬죠.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뭐 조정한 거로 본다가 아니라 거부한 거로 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뒤틀어서 숫자가 됐어요. 이건 간주 거부예요. 그 행정조사 기본법도 마찬가지죠.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죠. 이때는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조사에 동의한 거로 본다 이러면 틀리고 조사를 거부한 거로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간주 거부는 법적으로는 실질은 부작위지만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지만 법적으로는 거부기 때문에 부작위보 확인 소송 대상이 못 되고 거부 처분 이거는 취소 소송으로만 구제가 된다는 거고, 허가 의제인데 이거는 이해를 위해 둔 거고 지금은 2016년에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아, 요런 게 허가된 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 요런 게 허가 의제구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교과서 들어볼까요? 법률 요건 분류설. 이거는 몇 번 인용했는데, 3-426에 그 상세한 걸 다루기 때문에, 오늘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은 한번 예습차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은 그때 또 종합정리할 거고. 그래서 바로 판례로 가면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적법은 피고가 이기는, 피고 승소 사유죠? 피고한테 유리한 요건이니까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 즉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들어간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의 공정력과 입증 책임에 관한 관계도,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원고 부책서를 부정하는 입장이잖아요. 판례도 그죠? 그 다음에 행정법 독자분리설 이런 거는 뭐 있다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인데, 이게 조금 까다롭고 출제가 더 많이 된 게, 구성요건적 효력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성결 문제죠. 먼저 결정 해결해야 될 문제. 그거 때문에 이제 저게 그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자, 이 개념을 보면은 당연무위가 아닌 이상 이건 당연하죠. 당연무위면 처음부터 일체 효력이 다 없는 거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게 아니라 처분청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행위 유효성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효력.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국적법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하허가를 받았다면 귀하허가가 무효가 아니란 다른 기관은 갑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야지 애국인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한 거로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애국인 토지법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 있는 기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자 있는 병역 처분에 의해 입대한 경우에도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현역 군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거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군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 이 법원에서 멋대로 이걸 부정해가지고 현역 군인이 아니라고 일반형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군형법이 그 거론되는 일반형법과 차이가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옛날에 이제 개간죄라고 했던 건데 그게 지금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건데 제가 쓴 성적 자기결정권 이래도 그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군형법에 관한 논점을 그 상세하게 다뤘는데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기왕 행정법에서 리걸마인드 그 쌓은 친구들은 아마 차분하게 읽어보면 이해가 되게 쉽게 써놨거든요. 쉴 때 한번 필요하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체적 효력 여부인데 얘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아까 공정력은 내용 자체가 뭐 적법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부인하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 갑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요 현역 군인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과 관계되는 효력이니까 실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자관계는 뭐 해당될 때 보니까 종합정리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문제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랬죠. 민사소송 수소법원은 받을 숫자 이게 소송을 제기받은 이게 수소예요. 산소, 수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수소법원이나 형사소송 수소법원이 성결문제는 먼저 결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전제로 먼저 다룰 문제 이걸 성결문제라는데 이런 용어는 그 행정입법에서 여러분들 구체적 규범 통제가 마찬가지죠. 그 위법적법 원고 승소 패소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근거 규범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성결문제로 심사하는 방식 이게 바로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랬죠. 성결문제가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행정의 위법 여부 또는 유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효력을 부인하는 게 구성요건적 효력에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인데 성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 전제가 되는 법문제 옛날에는 공정력으로 다뤘는데 지금은 이건 국민과 관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별도로 분류한다 그랬죠.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 세무사 시험은 그 행정소송법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준용 규정을 생으로 여러 번이나 출제했어요. 그 세무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 다 외워야 됩니다. 준용 규정 이게.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그 뒤에 준용 규정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여기 다섯 가지 있죠. 효력 유무니까 유의무효 실효 존재 여부에서 존재 부존재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민사소송의 수수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어때요? 요 다섯 가지는 성결 문제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요거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세무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행정청의 소송청과 행정심판 기록제출명령, 직권심리,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고 재판관할 사정판결 이런 거 준용되지 않는 거로 틀린 거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부정죄일 때는 심사할 수 있다는 걸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립되는 건데 이 판례도 마찬가지죠. 무효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심리할 수 있어요. 체납범은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만 성립되는 것이고 그 과세가 당연히 무효한 경우에 있어서는 체납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무죄 판결 내리는 거죠. 의무 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보충자료에 보면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문제 6페이지에 해놨죠. 6페이지에 그 민사소송에 관한 경우는 권리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가 성결문제예요. 권리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인용판결 흠결되면 기각판결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그 권리 성립요건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법성 여부는 성결문제로 심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법성 여부는. 그 왜냐하면 이거는 효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법인지 적법인지만 이건 확인하는 거지 효력을 부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효력 부인이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면 회로법인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지 뭐 위법적법 확인까지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인용 기각 판결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인데 이걸 알려면 3-76면에 위법성이 요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법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니까 인용 판결, 적법이라고 판단하면 기각 판결, 그래서 인용 기각이 다 가능해요.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위반죄는 이 명령이 위법이면 이건 무죄 판결이 되는 거고 명령이 적법이면 유죄 판결이죠. 그래서 유무죄 판결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효력 부인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 이외에는 민사소송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거는 1-216면에서 이건 이미 배웠죠. 그죠? 배웠는데 문제는 까먹으면 또 안 되죠. 얘는 그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 제기받은 부분은 취소가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이건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만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되니까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때는 그쪽으로 보내서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이 취소와 인용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취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이러면 이송시킬 법원이 없으면 얘가 판결을 내려줘야죠. 그럼 요건이 흥결됐으니까 기각 판결밖에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의 무면허죄인데 이건 무면허 운전죄, 무면허 소유죄, 무면허 업죄인데 이거는 그 효력을 부인해야 무면허가 되는데 형사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취소를 못하죠.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이나 행정청 직권취소권자 빼고는 취소가 안 되면 범죄 성립 요건이 흥결되니까 무죄 판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요건에 관한 지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까다로운 거거든요. 자, 일단 민사사건의 경우 위법 확인이 성결 문제인 경우 이때는 된다라는 게 통설이죠, 거의. 다음 페이지 가면 논거가 나오죠, 논거가. 소극설은 이거는 그 구성요건적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교수들이 이쪽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행법은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죄 이게 뭐냐면 행정처분의 취소권은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의 배타적 관할이라는 거예요. 취소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당사자 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 형사소송의 소송 법원은 행정에 대한 취소권이 없다는 점 완전히 자다가 봉창 뜯는 거 내지는 남의 다리 긁는 경우죠. 아니 누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법 적법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랬지 얘는 지금 성격 문제가 위법 적법인지 취소 여부인지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데 뭐라고 반반해요? 아니 누가 취소할 수 있대?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법성 여부만 판단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반박하잖아요. 행정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어떤 국가고가 기관도 그 효력에 구속된다. 아 누가 구속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현행소송법은 다섯 가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 그 종합정리했죠. 열거 조항으로 본 거예요. 그 나열된 거 외에 아까 유무, 실효, 존부에서 존재 부존재 다섯 가지가 열거된 거 외에는 인정 안 된다. 예시 조항으로 보면 안 될 게 뭐 있냐라는 거죠. 판례도 긍정설이에요. 판례도. 자, 그래서 공정력의 의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은 공정력인데 이 의미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자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판례는 엄밀하게 구별은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누구도라고 해서 뭐 행정청인지 다 국가기관인지 국민인지를 구별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는 엄밀하게 구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유력은 아니지만,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기판력은 판결 이외에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 행정행위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1편에서 봤던 거 복습하는 거고. 자,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유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대집행이 뭐냐면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 거예요. 그 취소소송 이거는 뭐예요? 철거를 막기 위해서 제기하는 건데 철거가 끝난 뒤에는 취소해봐야 건물이 되살아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 철거를 막고자 하는 목적은 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항고소송의 소외이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안 하더라도 위법 이것만 확인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용 판결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손해배상인데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대지미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 처분 고시를 했다. 이러면 내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인용 판결을 내렸잖아요. 위법 확인해가지고. 효력 부인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결 문제가 행정행위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효력 여부가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되기 전에 유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판례도 마찬가지. 국세 등의 부과 등 징수처분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이므로 아까도 봤죠.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될 때는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자가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그 판례 번호 봐 74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거든요. 민사소송 제기받은 법원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소송 제기받은 법원만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배타적 관할이라 그랬죠.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 정한 손실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위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절차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건만 다르지. 형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위법적법은 가능하다. 그래서 논거도 똑같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판례로 가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용지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 대상자는 그 불법행위자잖아요. 토지용지를 변경한 자이고 토지용지를 변경하지 않은 자, 그 땅 주인에게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토지용지를 변경한 자도 아닌 자, 토지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라고 선결문제로 위법을 판단했죠. 그 결론이 뭐냐? 무죄가 되는 거죠. 처분이 당연무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거는 90도 형사상고심이잖아요.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반할 때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걸 요하니까 이 명령이 위법이면 무죄가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사건만 다른 거지. 그 다음에 그 3번 보면은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 뭐 취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건 형사판례인데 이건 뭐냐면 취소판결이 먼저 난 거예요. 형사판결보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이제 유리해진 건데 취소 판결이 늦게 난 경우가 이제 재심 사유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으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 이거는 형사 판결이 먼저 난 거예요. 형사 판결에서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어쨌든 형사 판결에 유죄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직권 취소한 거죠. 나중에 취소된 거는 이제 형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 이런 건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뭐 똑같아요. 적법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사실관계만 다른 거지 결론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울 거 없어요.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절차하자로 위법인데 위법일 때 위반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 세 번째째를 보면 관할 관청이 침해적 행정 처분인 시정명령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 통지를 하거나 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할 사유도 없어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럼 결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력 부인은 안 된다는 것도 결론은 학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판례를 가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연령 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거예요. 근데 취소 사유인데 이건 취소되기 전에 운전한 거니까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 두 번째 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취소가 된 사건이에요. 다만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가름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 취소 사실을 얘는 모르고 운전한 경우,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좀 전에 직전에 배웠잖아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고가 있으니까 얘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여러분이나 일반 국민이 혹시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나 궁금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경찰서 게시판 가가지고 들여다보는 정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없죠. 얘는 이제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지 잘못이죠. 주민등록지에 얘가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공시송달이 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수익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이것도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각과 어장시설의 복구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됐지만 그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 이거는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로 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표가 있거든요.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 어업면허 취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업면허 취소가 없는 거로 되니까 얘는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취소가 먼 판결로 취소됐지, 이건 취소 판결이 먼저 나고 형사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무면허가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5번 판례는 뭐냐면 취소 판결이 안 난 거예요. 나중에 난 거예요. 형사 판결이 먼저 난 거예요. 형사소송에서 행정의 효력이 인정되어야만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조세 포탈죄였는데 그런데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유죄 판결을 해야 돼요. 효력 있는 그 조세 부과였기 때문에 그 이건 형사 판결을 먼저 내리니까 일단 유죄 판결을 했죠. 근데 나중에 당해 행정행위가 나중에 판결로 취소가 되면 역시 소급표로 그 이게 무효가 되니까 형사 재판 다시 해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4번은 취소가 먼저 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된 거고 형사 판결이 나중에 하니까 재심할 것도 없이 그냥 아예 무죄 판결을 끝난 거고 5번은 형사 판결이 먼저 유죄 판결이 나고 나중에 취소 판결이 나니까 다시 재판해야 되는 그런 재심 사유로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존속력 확정력인데 그 확정 판결 기판력과 같은 건 없다 그랬죠. 영속적 종국적으로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정에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법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 발급된 행정일을 존속시키기 위한 거예요.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그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인데 이게 형식적 존속력이 불가정력인데 이건 뭐냐면 내용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용이 적법인지 아닌지가 확정되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쟁송 제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쟁송 제기 기간의 경과 신급의 경우 대법원까지 다 거치면 이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이거로 인해 상대방이나 기타 이해관계 이것도 국민에 대한 효력이에요.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의미인데 얘는 형식적 존속력이기 때문에 불가정력이 발생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다툴 수 없을 뿐이지 위법한 행정의 위법성이 취유되어 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정력은 기간 제한이 있는 취소소송에만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지만 무효확인 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 민사소송에는 이 쟁송 제기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정력이 취소소송 위에는 미치질 않아요.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정에 대한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거로 각하된다. 다만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무효사일 경우 인용 판결을 받게 되지만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는 기각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무효확인 청구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인 것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무효가 아닌 거는 확인을 해줄 수가 없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데 아, 그 불가증력이 그 무효확인 소송이나 그 민사소송의 불가증력이 다 그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가정력 발생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저렇게 그냥 불가정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죠. 대법원까지 신급을 다 거친 경우는 그때는 불가정력이 발생해요. 그거는 적용되는데 기간 제한과 관련되는 불가정력 그것만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걸 교수들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고민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죠. 취소사유인데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한 이거는 이제 취소송 제기해봐야 각하될 거 뻔하니까 미친 척하고 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거는 기각돼야 되는 거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에 소급표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고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이거 불가정력이에요. 여기 확정력은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거 1편에서도 봤죠? 그 판례의 법원성 관련돼가지고 헌재결정 관련해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해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헌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얘는 무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위헌이라 하더라도 무효가 안 되니까 어차피 결론은 취소사유니까 그걸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결론 내서 기각 판결 끝내면 된다라는 거고 실질적 존속력은 불가변력이죠. 불가변력. 이건 내용 자체를 변경, 직권 취소 철회를 얘기해요. 할 수 없다는 거, 내용 자체를. 그걸 하면 이제 위법이 되는 거고, 이거 뭐, 법적 근거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것도 출제가 된 거고. 양자 비교하는 거는 뭐 종합 정리한 거라 여러분 읽어보면 될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준사법적 행정행위에만 불가변력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귀속재산 이것도 1편에서 용어 봤죠. 적의 재산이 그 외놈들이 침탈한 재산 그 해방 후에 국가에 귀속된 거 이게 귀속재산인데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소청심의의 결정 이게 결정 이거 확인행위잖아요. 원래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 거다.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죠. 확인행위로서. 그러나 실질적인 면을 본다면 본질상 쟁송의 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다. 준사법작용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성질을 가진 소청 재결정의 판정은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라서 재심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결정인 소청심의의 자신이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가변력 인정된다는 얘기죠.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왜냐면 불가쟁력은 쟁송 취소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직권 취소가 안 된다는 거고, 쟁송 취소는 쟁송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양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쟁력 발생하면 쟁송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직권 취소는 얘는 가능한 거라는 거고, 불가쟁력이 발생할 때 소급표 제한된다는 건 좀 전에도 봤죠. 중복되어 있네. 그 다음 네 번째, 확정력의 의미인데,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 이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죠? 기판력은 오직 소송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라는 거. 따라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5번 보면은 이것도 출제됐던 판례죠. 당의 행정행위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거고, 동종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대상을 달리할 때 다른 행정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뭐 특별한 논거는 없어요. 결론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피제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제자가 재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판력이 적용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를 이해해야만 이게 독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소 승인 처분에 관한 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이건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거이기 때문에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요 내용에 관한 건 판단한 바가 없잖아요. 재판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쟁력 발생했으니까 요양승인 처분에 대한 거는 제기가 안 돼요. 그 제기해봐야 각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툼 대상이 뭐예요? 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다른 처분을 다투면서 그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판력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니까 지금 너무 답답해 하지 말아요. 이거 행정법은 첫날부터도 강조했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연결된 거라 어느 순간 공부가 축적돼가지고 연결이 되는 순간 이게 저절로 독해가 되거든요. 지금 안 되는 거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머리를 쥐어 뜯을 필요 없어요. 가뜩이나 머리가 없는데 아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보험급여 되려나? 머리도 저희 집안은 뭐 거의 뭐 70이 넘어가도 80이 다 돼가지고 흰머리가 거의 몇 개 안 나는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은 안 하는데 어우 대머리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뭐 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참 그거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 이제 불가쟁력과 기판력과의 차이를 6번 판례가 잘, 설명해주는 좋은 판례인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도 쉽지 않은 판례고, 그래서 머리를 쥐어 뜯을 필요가 없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재심사. 이거는 쟁송 취소가 불가능한 거지, 행정청이 뭐 재심사에서 뭐 직권으로 취소해주는 건 별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애우려고 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그 다음에 행정의 효력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인데 내일은 제가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은 강의를 쉴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의 마지막 쟁점인 하자론으로 하는데, 하자론이 양이 제법 되거든요. 뭐, 엄청나죠, 양이. 한 세 강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